결승 라인으로 갑니다.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두 분. 아, 셉니다. 두 명. 자, 다음 주자 모시겠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낫잖아. 네.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네가 마무리 좀 부탁한다. 저희는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몰라. 자, 오늘 처음 이렇게 네. 화요일은 밤이 좀 함께 하는데 어때요, 지금? 세상에. 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아,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아유. 남아있는 두 명은요. 별사랑 씨. 어우, 나 저 여자는 싫어. 저 여자 싫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박강성 씨. 어머, 저 사람도 싫어. 네.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네? 자, 너 나와.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별사랑, 박강성. 누굽니까? 아, 별사랑이래. 별사랑, 너 나와. 별사랑. 아, 감사합니다. 저 인간 나와. 아, 저 인간 싫어. 아이고야, 우리 별사랑과의 대결. 네. 만남 노래 여러분 들어서 알죠? 네. 네. 준비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어느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TV에서요. 네. 저기 유튜브에서 좀 장비 없이 마이크 없이 생 목소리로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야. 마이크가 있겠거니 하고 불러주셔야지. 좋습니다. 과연 누구 먼저 노래를 할까요?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TV. 먼저 해버릴래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네, 알아서 잠깐 네. 준비해주시고 자, 별사랑 씨는 양보를 해주시고 자, 자 과연 어떤 노래일지 너튜브로 연습을 했던 그 노래 자, 어떤 노래입니까? 그대의 발길을 머무는 곳에 어?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와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저기 제 아. 노래를 뭐 가수가 부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같이 부른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 같이 부른다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부를게요 네, 네. 시작 몰라 다 나오세요. 도와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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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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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 숨결이 하! 느껴진 하! 곳에 하! 하!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어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그대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94입니다. 높아. 미치겠다. 지은아! 지은아, 너무 잘 나왔어. 난 나보다 잘 나왔어. 93점으로. 와, 이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정말. 우리 선우 형님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선우 형님이 네. 최저점이 아니죠? 네. 제가 최저점이에요. 저도요. 둘보다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서진님의 사랑할 나이. 지금이 사랑할 나이다. 바로 지금이 나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할 나이라는. 네, 맞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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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나이스. 음악을 울려라. 끝까지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자는 늘어만 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봐도 마음은 이발청춘입니다. 1, 2, 3, 렛츠고 아,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 약하더라, 숫자 약하더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더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인생의 계급자는 늘어만 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봐도 마음은 이발청춘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할래요. 나는 아직 뜨겁답니다. 나이 약하더라, 숫자 약하더라, 야속한 세월아 너 먼저 가거라. 나 이제 사랑할 나이. 사랑할 나이. 아, 절사람 씨 점수 확인합니다. 100점 가죠? 92. 어? 100점 가죠? 92. 어? 뭐야? 이겼어요. 우리 음료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이럴 수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어?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자, 우리가 화밤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나요? 지금 네. 굉장히 충격적인 용녀 씨가 아까 제 귓속말로 음악은 즐기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나 진짜 미치게 즐겼거든.